가슴에 아직 너 있다. 박서진은 최근 21주차 빅데이터 가수 브랜드 종합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며 팬심과 음악적 가치를 동시에 입증했다. 이 성과는 단순한 인기의 척도를 넘어서 그의 음악이 청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다양한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한 그의 성과는 더욱 주목할 만하다. 박서진은 열독률 4위, 독자 추천 2위, 댓글 7위, 스타 서베이 1위, 기사 후원 19위, MSN 좋아요 11위, MSN 열독률 29위, 응원글 3위를 기록하며 다양한 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는 그가 단순히 음악을 듣는 청중들 뿐만 아니라 기사를 통해 소식을 접하고 추천하는 팬들, 댓글을 다는 네티즌들까지 폭넓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의 빅데이터 집계 성과는 더욱 놀랐다. 오늘까지 박서진은 브랜드킹 40회, 추천왕 5회, 열도강 1회, 스타서베이 주간 종합 33회 등의 타이틀을 차지했다. 이러한 기록은 단순한 일시적 인기를 넘어서 지속적인 팬덤의 지지와 꾸준한 대중적 관심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박서진이 대중음악계에서 꾸준한 성장을 이룩해왔음을 상징한다. 20주차 서클 차트에서도 박서진은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다운로드 두 곡, BGM 한 곡, 벨소리 한 곡으로 총 4회 차트에 랭크되며 존재감을 빛냈다. 이는 서클 차트에 진입한 414명의 아티스트 중에서 상위 20%에 해당하는 성과로 특히 다운로드 차트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그의 음악이 실제로 많은 청취자들에게 다운로드되어 소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주에서와 진아야는 각각 28위와 29위에 올랐으며 이는 그의 곡들이 팬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음을 증명한다. BGM과 벨소리 차트에서도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다양한 형태로 그의 음악이 소비되고 있다. 음악평론가의 시각에서 박서진의 이러한 성과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그의 음악적 매력은 대중적 인기를 얻기에 충분한 음악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차트에서의 성과는 그의 음악이 폭넓은 팬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이는 그의 음악이 널리 사랑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박서진의 성과는 대중음악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한다. 서클 차트에 진입한 414명의 아티스트 중 상위 81위에 랭크된 것은 경쟁이 치열한 대중음악 시장에서 그의 음악이 얼마나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이는 그의 음악적 성과가 단순히 운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지속적인 음악 활동의 결과임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박서진의 성과는 그가 앞으로 더 큰 성장을 이룰 가능성을 보여준다. 팬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관심은 그의 음악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 것이며 이는 더 많은 음악적 성과로 이어질 것이다. 대중음악 가수 약 16천여 명 중 상위 3%에 진입한 것은 그의 현재 위치가 매우 높은 수준임을 나타내며 이는 앞으로도 그의 음악적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박서진의 성과는 그의 음악적 재능과 팬덤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의 음악은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이는 그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 것이다. 앞으로 박서진이 어디까지 도약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팬들의 관심과 기대는 그의 음악 활동의 큰 동력이 될 것이다. 박서진이 보여줄 더 많은 성과와 음악적 혁신을 기대하며 그의 음악 여정을 응원한다.